아주 봄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아주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예. 방금 우리가 죽비를 치고 밖으로 흐르는 일체 생각을 거두어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일념 불생의 우리의 성품으로 지금 돌이켰죠. 예.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모양도 없죠? 예. 우리의 성품 자리에는 일체 모양과 이름과 참 한 생각도 본래 대가 없는 그야말로 천진무구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 자리를 우리가 선정이라고 한다 합니다. 이름에서. 예.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보고 듣고 말할 줄 알고 봄이 오면 봄이 오는 줄 알고 예. 그 아는 놈, 그것은 모양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 모양이 없으니까 본래 공적하더라. 예. 근데 우리는 참으로 공적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정과 지혜를 고르게 닦아야 된다는 말은 바로 이렇게 일념불생의 참 자성에는 참으로 모양도 없고 일체 흔적이 없지만은 그냥 거기 무기력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분명하게 거기에서 일체 보살 만행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님들께서는 지금 동항거를 마치시고 지금 이제 해제철을 맞이해서 전국에 이제 선지식을 찾아 나서고 또 이제 보살행을 닦는 그러한 이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제라는 것은 밖으로 흐르는 일체 흐름을 바로 차단을 하고 오로지 한 생각 일어나기 전 우리의 성품을 바로 확철하게 이렇게 던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일체 흔적도 없고 참 냄새도 없고 일체 모양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공적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의지해서 스님들께서는 이제 해제를 맞이해서 인연을 따라서 그야말로 선지식을 찾아 나서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도 듣고 그야말로 이렇게 보살행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결국은 뭐냐는 거예요. 예. 선정과 지혜를 이렇게 쌍으로 닦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한 곳에 치우치면은 우리의 그 두터운 업력이 녹아지질 않습니다. 예. 우리는 무시일회로 쌓여온 그 탐진치라는 두꺼운 그 껍질 있지 않습니까요? 예. 어떻습니까? 이번 보름을 맞이해서 뭐 부름을 잘 깨셨습니까?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부름을 깬다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의 그 탐진치의 그 두꺼운 허물을 바로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허물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가 성품의 그 공적한 곳에도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으로 경전의 아름마리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일체시 일체체 분명하게 이렇게 알지만은 우리의 그 근본 자리는 참으로 공적해야 되고 예. 그렇지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자선을 할 때에는 밖으로 일체 흐름이 끊어져 가지고 참으로 공적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자마자 분명하게 보고 듣고 알고 이렇게 조금도 참 모자람 없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쌍으로 닦아야만이 우리의 그 두꺼운 탐진치라는 그 껍질이 깨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대목이 그겁니다. 선정과 지혜를 쌍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그 수행을 해온 모습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수행한다고 우리가 참 여러모로 애를 쓰셨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도도 하시고 뭐 삼천배도 하시고 사경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우리 번뇌 망상을 끊으려고 하는 측면이 강했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지금도 한순간도 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끝이 없지 않습니까? 예. 참으로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은 아, 참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그러니 그 업력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여기서 도망가려고 뭔가 여기에서 좀 편해 보려고 우리가 방금도 우리가 이제 화엄성중을 불렸지만은 그 화엄성중이나 예를 들어 관시음보살이나 이렇게 날카로운 칼을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한 생각 번뇌망상으로 바로 쳐버리는, 예, 바로 끊어버리는 이런 수행을 한 측면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한 생각 일어나면은 괴로우니까 또 들뜨니까 뭔가 피해보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두려우니까, 예, 이렇게 이제 초심자들이 이제 수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이것은 참다운 수행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갖고는 이제 마치 우리 마음을 어떤 돌로, 무거운 돌로 누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깐 조금 고요한 것 같지만은 답답하단 말이에요. 예. 무기력해지고. 예. 또 우리가 이제 너무 무기력해 하니까 또 절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활발하게 해보려고 또 절도 하고 또 깨어나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는 어떻습니까? 바깥에서도 조금 우울한 기분이 나면은 바로 노래방에 달려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털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이제 들뜨면은 또 그렇게 이제 또 들뜸이 사라지면 또 고요한데 이렇게 멈추게 되고 머무르게 되고 이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수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범부들의. 예. 그렇지만은 또 여기 이것을 하더라도 보통 이제 그냥 뭐 형식상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참으로 답답해가지고 참으로 이 번뇌 망상의 이 뿌리가 뭔가 정말 진실한 사람은 이렇게 나아가더라도 결국은 또 깨닫게 돼요. 예. 그럼 뭘 깨닫느냐는 거예요. 예. 아, 이렇게 번뇌 망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끊어버려 없어야 할 대상이 아니구나. 결국은 내 성품의 하나의 작용이구나. 예.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더라도 특별한 걸 깨닫는 게 아니고 깨닫고 보니까 지금 분명하게 보고 듣고 아는 줄 아는 거 이것은 이제 모양이 없으니까 그대로 공적하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한 생각 번뇌 망상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대상을 만날 때 이제 피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두려움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체 대상과 일체 망념이 일어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성품을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일체 모양이 모양이 아닌 줄 깨닫는다는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깨달음이 더딜까를 걱정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참 이제부터 이렇게 참다운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고 나서 수행한다는 뜻이죠. 이 앞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 한 마리씩을 선사를 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좀 잘 키워보셨습니까? 보고 듣고 아는 이 성품이 분명하게 본래 부처인 줄 확실하게 믿어야만이 그 자리에 우리 성품의 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소를 찾으러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예. 벌써부터 이제 헛걸음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오신 것 자체가, 찾아 나선 것 자체가. 예. 본래 부처인 줄 확실하게 믿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멈춰선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꽃피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이제 수행의 방법이죠. 우리가 꽃피라는 것이.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꽃피를 이제 당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 그런데 방법이 바로 우리가 고요한 데 떨어지면은 이렇게 지혜로서 꽃피를 당겨야 되고, 예. 또 너무 시끄러운데 우리가 따라가면 바로 공적으로서 이렇게 당겨야 되고, 예.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수행을 하죠. 우리도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참다운 수행이 아니라겠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렇게라도 우리가 간절하게 해줄 것 같으면은 어느 날 순간 우리 본래 성품의 자성과 선정이 조금도 차별이 없는 성품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이제 도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수행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께서는 당경에서 정해 등지라 그랬죠, 이것을. 예. 선정과 지혜를 그야말로 평등하게 가진다는 거예요. 예. 선정이라는 것은 마치 등과 같고,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불빛과 같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몸이라는 사실을. 예. 우리가 뭔가 답답할 때는 좀 그 벗어나려고 애를 쓰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답답한 줄 아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고요한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답답한 줄 아는 본래의 성품을 붙잡고 바로 엎어버리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공적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고요한 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기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량으로 분별할 것 같으면은 들뜨지 않습니까? 그럼 들뜨니까 불안해요. 안정이 안 돼요. 그러면은 뭔가 좀 안정시켜보려는 그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 성품 자체는 살라남도 아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바로 벗어나는 거래. 예. 이렇게 이제 수행하는 모습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우리 보조 수신결에서는 상을 따르는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수상문 정이라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육조 단경에서는 정의 등지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도 우리 자성의 선정과 지혜에서는 조금도 그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선정과 지혜가 조금도 차별 없는 성품을 확실하게 도모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직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고요한 데 떨어지면은 금방 또 지혜로서 다스리고, 또 들뜸에 떨어지면 바로 공적함으로서 다스리고, 이런 모습이 아직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윗바사나 아시죠? 예. 윗바사나에서는 이제 이 선정을 사마타라고 하죠. 사마타. 예. 저도 이제 한 20년 전에 가나선 수행을 처음에 시작했죠. 예.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다가 하도 이제 그 상기병을 얻어가지고, 예. 워낙 그참 길을 모르고 무조건 그렇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아주 상기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상기병을 좀 다스려 보려고 이제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빗바사나 센터에 가서 빗바사나서를 제가 체험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빗바사나에서는 우리 마음이 참으로 산란해서 한순간도 멈추질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멈춰야 될거 아닙니까? 예. 멈춰야 되니까 우리 호흡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호흡에. 예. 우리가 순간 호흡에 마음을 두게 되면은 그 움직임이 바로 그치게 되죠. 예, 몸과 마음의 움직임이. 예. 그러면은 안정이 옵니다. 안정이 오니까 이 고요함이 또 성품인 양이 고요함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윗바사나에서는 일체 이제 보고 듣고 아는 이 대상에 이제 먼저 대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듣고 아는 줄 이렇게 알면은 멈추게 된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신호등 건너가다 보면은 어떤 차들은 그냥 멈추지 못해가지고 그냥 뛰어들잖아요. 예. 근데 앎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우리도 분명하게 대상을 분별하고 참 알지만은 바로 이렇게 멈추질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 호흡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잠시 의탁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멈춤의 힘인 사마타 힘이 커지니까 이제 대상을 알아차리는 이 힘도 따라서 이제 커지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먼저 대상을 다음에는 관찰해가지고 이 대상, 이 힘이 약하니까 갑자기 멈추려고 하니까 그냥 밀려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바로 사마타를, 호흡을 동시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윗바사나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나설을 하다가 윗바사나를 경험해 보니까 아주 그참 호흡을 통해서 그 상기병을 다스리는 데 아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참이 상기라는 것도 몸의 기운이 이제 머리로 뻗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분명하게 이 기운이 오르게 된 것은 거기에 일념이 동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러면은 일념 불생의 성품에는 일체 그런 병이 없어야 될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에서는 호흡이 들어오면 들어온 줄 알고 나가면 나간 줄 안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분명히 알아차리니까 아주 이 호흡이 부드러지면서 몸의 기운이 온통 상기가 다스려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가나선을 했기 때문에 이 아는 것이 아직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예. 보면 보는 줄 알고, 냄새 맡으면 냄새 난줄 알고, 하루 종일 알아. 이 앎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아는 것이 남아있어. 그것이 문제더라, 이 말이죠. 예. 여기에서 이제 가나선에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러면은 분명하게 보고 듣고 아니까 앎의 대상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윗바사나에서는.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나선에서는 이 앎이 아직도 남아있어.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아는 놈이 무엇이냐.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 들어가는 거죠. 가나선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성품이라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앎이 사라져버린 것이래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더라 이 말이죠.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참으로 이제 발심이 잘안 되니까 이 가나선에서 바로 의심으로 들어가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사실은 우리가 전통에 가나선이 있지만은 이렇게 법당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염불하시면서 우선 이제 그 참으로
거친 마음, 들뜬 마음을 잠시 이렇게 안정시켜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선정을 좀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 여기에 머물러 갖고는 바깥에 나가서 힘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일체 대상을 만나면 마치 말뚝에 묶여놓은 마음이기 때문에 금방 또 달아나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그 수행도 진도가 없습니다. 진척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듣고 아는 이 마음이 본래 부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만이 이제 어떠한 대상을 만나거나 망념이 일어나도 두려움이 안 일어나는 거라요. 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우리의 본래 성품은 어떠한 괴로움이 오든지 슬픔이 오든지 마치 허공에 천둥벼락이 치면은 지나가면 흔적이 없잖아요. 그와 같이 천진한 성품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본래 부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마치 갓난 아이처럼 이제 태어난 모습과 같기 때문에 금방 또 대상이나 망념이라면 금방 따라가 버리더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 참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 발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동안은 그렇게 이 번뇌 망상을 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지만은 진도가 없어요. 수행이 진척이 없는 거라. 예. 근데 순간 깨달은 것이죠. 아, 본래 이 마음이 부처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대상이나 망념이라는 것도 이 본래 참성품의 작용이기 때문에 일어나면 바로 일어난 자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두예요. 이 머신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조각이 나버려요. 금방 돌이켰다가 금방 놓쳐버리거든요. 예. 금방 고했다가 금방 또 시끄러져 버리고. 예. 근데 이제 모든 그 초심에 수행하는 방법은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래요. 이걸 떠나서 참 바로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작업이 너무나 지난해요, 사실은. 왜? 우리가 지금 일상사를 떠나서 또 따로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형편이. 예. 그렇지만은 또 일상산을 떠난 또 스님들이라고 해서 쉬운 것이 아니에요, 또. 이 산 속에 그 고요함의 무게라는 것은 말도 못 합니다. 예. 그, 잘못하면은 고요한테 떨어져 버리는 거라, 또. 경계가 없으니까.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고통이 반이고 즐거움이 반이니까 너무 공부하기 좋다는 거, 이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대상이나 망념이 일어나면은 바로 내 성품이 나타난 줄 확인만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예. 그렇게 확인해 보니까 우리 본래 성품 자리는 흔적이 없어요.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이렇게 끝없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깊어지니까 선정과 지혜를 이렇게 평등하게 가다 보니까 점점 음력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참 모든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들이 수행을 이렇게 가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참으로 우리의 성품 자리는 이렇게 사실은 이러한 작업도 필요가 없죠. 본래 어떤 깨달음의 완성의 입장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에서는 이 선정과 지혜를 이렇게 균등하게 닦는다는 이 모습도 하나의 또 아르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수한 또 아르마리가 일어납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여기에 또 머물러 보는 거예요. 예. 또 우리가 고요함에 이렇게 깊어지다 보니까 우리 눈에서는 그야말로 생전에 보지 못한 그 세계가 보이기도 하고. 예. 기로서는 그 천이통이 열리기도 하고, 예.
그런 신통한 세계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하다 보니까. 예. 저도 이제 그런 경계를 많이 만났기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6조 단경에서나 도노 도운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닦는다는 말이 없어요, 또. 사실은. 예. 왜? 그것도 하나의 아르마리니까. 예. 그냥 정의의 등지, 정의의 부리로 이야기 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이 작업을 끝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한 모양이 보이는 것이죠. 선정과 지혜를 이렇게 닦는 모양이 보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가나선에서도 참 보고 듣는 대상을 화두를 가지고 이렇게 바로 끊어버리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화두를 공부를 하면서도. 예. 그러면 벌써 두객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주 답답하죠. 고요한 것은 있지만은.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답답한 줄 아는 놈이 또 성품이니까, 거기서 바로 또 뛰쳐나오는 거예요, 또. 예. 근데 이 작업에, 참으로 이제 이 작업을 끌고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빠져나오지만은, 여기서도 그냥 근기가 하열한 사람들은 그냥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괴로우니까, 응? 또 화두도 들다가, 조금 편하니까 놔버리고, 예. 이것이 지금 우리의 그 수행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이렇게 선정과 지혜를 닦는 모습이 참으로 지극한 모습은 일체 그 상이 끊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일체 대상을 경계를 만나면 바로 깨달아버린 거래요. 예. 도노 돈수의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이렇게 수행하는 법이 있죠, 분명하게. 예. 근데 중간에 그렇게 또 마장이 많아요,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이. 예. 중간에 그 경계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참 한번 또 보시면은 그 먼저 우리가 고요함으로 참 그 산란을 다스리고, 그 조금 산란함이 고요해지니까 다시 또 선정으로 다스리고, 이런 모습이 이제 끝없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의 그 생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사라는 것은. 예. 지금 한 생각 분명하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생사라고 합니다. 이 선에서는. 예. 이 몸이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몸이 태어난다면은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건강한 사람도 놀래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짐이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화두를 제기하라는 거예요. 예. 일어나고 사라진 줄 아는 놈을 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은 금방 고요해져요. 예. 입바산에서 마찬가지래요. 바로 한 생각 일어난 것이 끝없이 일어나니까 괴로우니까 바로 호흡했다가 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한 생각 화두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생각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이 하도 괴로우니까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아는 놈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화두를 챙기니까 금방 고요해지더라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선정을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보통.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고요한 줄 아는 놈을 붙잡고 이 무엇인고. 그러면 고요함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럼 보고 듣고 아는 대상에서 자유롭죠. 근데 이것이 아직 참으로 자유가 아니니까 금방 또 시끄러운 데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시끄러운 데 따라가 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시끄러운 일을 아는 놈이 성품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분명히 아는 놈은 고요함 선정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병을 치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의 쌍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 중생병이 어디서 생겼냐는 거예요. 결국은 고요함에 떨어지니까, 무기에 떨어지니까 우울증이 나오잖아요, 현실적으로. 또 아는 데 떨어지니까, 지혜 떨어지니까 스트레스 쌓여요. 이것이 지금 현대인의 병이거든요.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의 갈등이 전부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 우리 보살님들은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거사님의 그 지혜로운 마음을 바깥 일을 제대로 품어주지 못하니까 서로 갈등이 오잖아요. 우리 거사님들은 바깥 일을 쫓아가고 집안의 그 어려움을 또 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선정과 지혜에 치우쳤기 때문에 세상의 갈등, 모든 문명의 갈등이 여기에서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적국 수사님께서도 고려시대에 그 불교가 국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불교가 혼란스럽고 또 수행인들이 참선하는 사람은 경을 공부한 사람을 마음에 모르는 거예요. 또 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참선하는 수행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는 거예요. 정과 해가 이렇게 평등하지 않고 이렇게 차별로서 닿기 때문에 모든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회 현상도 그러고 우리의 지금 수행자들도 수행에 진처가 없는 거래요. 저를 이렇게 평생을 다녔으면은 그야말로 적어도 우리 한 가정은 책임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바깥 사람이 집안일을 이해를 못해준다 해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부처님 법을 들었으니까 먼저 이렇게 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를 부처님으로 모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는 거예요. 여기 오시더라도 단순히 복을 빌고 또 단순히 시끄러운 마음을 이렇게 잠깐 마치 돌로 풀을 누른 것처럼 눌러버리기 때문에 어떠한 시비와 그 대상 속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님께서는 이 시대의 지금 갈등과 우리 각자의 그 아픔을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사운동을 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정의 결사라고 하는 거예요. 고려시대 1000년 전에도 우리 삶의 현실은 지금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시대의 갈등과 우리의 어떤 그 내면의 그 아픔들, 스트레스와 우울, 이런 것을 치료하려면은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선정과 지혜를 이렇게 고르게 닦아야 그야말로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하루에 한 끼만 잡숫고 또 피를 내서 사경을 하고 삼천배를 함문하더라도 잠시 그것은 마음이 고요지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깨닫기 전에 수행하는 모습은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참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체 번뇌 망상을 없애려고만 하지 우리의 참으로 이 성품의 나툼, 이 작용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법문을 듣고 또 끝없이 부처님 앞에 참회도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호련히 내 성품과 부처님의 성품과 조금도 차별이 없는 성품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진정한 선정과 지혜가 이제 같이 쌍으로 나가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끝없이 속는 거예요, 또. 예.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예. 여기에서도 또 천차만별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참 결제가 되면은 3개월 동안 문밖 출입을 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그리고 일체 흐름을 차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1년 불생의 그 마음을 이렇게 바로바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선정과 지혜가 고르지 않으니까, 이게 평등하지 않으니까 흐름이 멈추질 않아요, 사실은. 또 흐름을 멈추게 하려고 우리가 끊어버리려고 하고, 또 고요함에 집착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결제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호해야만이 그때부터 수행이다. 참다운 수행이다. 돈호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듣고 아는 이 성품, 이것이 바로 부처더라. 이것은 모양이었기 때문에 일체 경계에 아무런 동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분명하게 믿고 해야만이 일상사에서 움직이면서도 움직임이 없는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무수지수라고 합니다. 예. 닦음없는 닦음이다. 예. 근데 우리는 깨닫기 전에는 끝없이 닦는 모습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으로서는 계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기가 약하니까. 예. 우리 몸이란 것은 얼마나 많은 그 습기가 쌓이지 않습니까? 업력이 쌓이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참 수행한다고 이렇게 앉아보면은 끝없이 업력이 발동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몸의 움직임을 절제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정의 물이 이제 고이는 것이죠. 고여지는 거래요. 근데 이제 선정의 물이 고여지니까 마음따리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서 계정해를 우리가 선이라고 또 합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예. 근데 이제 육조 스님 전에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선정을 통해서 깨달으려는 그 수행의 모습이 좀더 우선시 되었던 선법이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계를 지킨다고 아무리 그렇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일체를 참 쉬어버린다고 해도 그 계를 지킨다는 그또한 생각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한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는 본래 계정해가 한 마음인 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깨달음을 우선시하는 그 지혜를 우선시하는 수행이죠, 이제. 육조 스님의 돈법이라는 것은, 돈호 수행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계를 지킨다고 노력해도 벌써 한 생각 일어나면 벌써 파괴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성의 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조 스님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이제 우리 한 마음에 차별 없는 모습, 이 성품을 바로 깨닫고 나서 진정으로 이제 수행을 해야만이 선정과 지혜가 하나로 닿기 때문에 일체 우리의 이제 이 탐지지 삼독의 이 두꺼운 얼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수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길이 있고, 예. 이렇게 올바르게 가니까 이 봄이 하루하루가 지금 기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하루가 다르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얼굴에는 그야말로 봄바람처럼 훈훈한 기운이 나오는 거래요, 사실은. 행하는 것마다 그야말로 보살행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깨닫고 나서 닮는다는 것이 선정과 지혜를 고르게 한다는 것이 모든 성인들이 이 길을 통해서 구경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우리가 끝없이 번뇌망상이 일어나잖아요. 한순간도 끊임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순간순간 일어나는 망상을 따라가지 않고 또 끊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분명하게 보고 듣고 아는 자리에서 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이렇게 순수하게 해광반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성품 자리는 일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본래 공적한 자리더라.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체 대상이나 번뇌 망상은 바로 돌이키면은 본래 성품인 그 청정한 자리에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는 거라 수행이. 예. 닦은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념수라고 하는 거예요. 무념수. 예. 이것은 무엇입니까? 봄이 오면 벌들이 끝없이 꽃을 찾아서 나서잖아요. 그러면 꽃마다 얼마나 이름이 다르습니까? 꽃 이름이 다르잖아요. 근데 벌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오면 한 맛을 만든다 이 말이죠. 오로지 단맛으로 만들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이 본래 부처인 줄을 확실하게 믿고 깨닫고 보니까 일체 번뇌와 보고 듣는 대상이 천차만별이지만은 결국은 한맛이더라는 거예요. 마치 벌이 일체 꽃 모양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지만 결국은 단맛으로 만들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 성품으로 돌이키는 거라.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가지런하게 닦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이 너와 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번뇌와 깨달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일체 주객이 사라져버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참다운 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꽃놀이 한바탕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봄을 맞이해서 춤추고 노래 부르며. 이렇게 이제 알고 이렇게 가니까 이제는 어떤 괴로움이 와도 문제가 되질 않아. 오히려 좋아. 왜? 살아났잖아요. 이 성품이 살아나는 거거든. 아무것도 없으면 또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 만나는 사람마다 가면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또 보살행을 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죠. 자비심으로 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깨달아야만이 참으로 이제 보살행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한다고 해도 상이 남아있잖아요. 참다운 보살행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봄에 여러분들도 그야말로 참으로 일미의 이 성품의 한맛을, 차별 없는 맛을 보시기를 이렇게 빌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